할렐루야 예수님 함께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8, 9, 20장 세장 말씀을 복습하며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구약 성경 10대 말씀, 정말로 구약의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물론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마음을 나고 힘을 나고 뜻을 나고 목숨을 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대강령이죠. 그 말씀들과 함께 복음적인 구약의 말씀들 가운데, 이렇게 제가 그 가장 큰 은혜가 되는 말씀들 많이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나간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시편 119편.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 그렇게 행하였더니 내가 이에 주례를 배우나이다. 다음에 시편 뭐 1편, 뭐 시편 23편. 뭐그 정말 주옥 같은 구약의 말씀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우리가 뼛속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 있다면은, 여호수아 1장 말씀. 여호수아 1장,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그 위대한 모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모세의 역할을 넘겨받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뭐랄까요? 조마조마하겠습니까?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니 너는 오직 마음을 강해하고 지극히 담대해라. 너는 오직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리라. 그 말씀 정말로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하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밤낮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 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말 속에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다 일맥상통하는 말씀. 결론은 뭐예요? 말씀 속에 살아야 되겠다.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할 때 우리 평생에 우리를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고 우리 소원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이죠. 그럴진데 하여튼 뭐 말씀의 중요성은 이루다 말로 할수 없다. 그런 점에서 구단, 말씀 구단 운동, 구단처럼 말씀을 특히 핵심 말씀, 코어가 되는 중요 말씀들을 구구단처럼 기억하고 그 말씀들이 입에 늘 함께하고 늘 묵상하면서 그 사는 일, 정말로 복된 길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우리 그 21세기 최고의 기독교의 축복을 누리는 길로서 말씀 구구단 운동이랄까요? 그런 걸 한번 하고 싶은데요. 특히 사역자들이라면은, 신약 309절, 구약 109절, 복음서 209절, 복음서를 제외한 나머지 신약의 109절, 구약의 109절, 409절. 사역자라면 409절을 구단처럼 외우는 사람이 사역을 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튼 여호수아 1장, 너무 중요한 말씀. 너희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너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지극히 담대해야라. 오직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율법책이 입에 늘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리라.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리라. 아멘이죠. 정말 귀한 말씀, 위대한 말씀,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 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마태복음 18장.
아, 그런 의미 사자성어로 말씀을 기억하고 외우는 일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이 크다. 천국에 누가 큽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주님께서 어나 천컷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게 뭔 얘기냐면요.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무엇보다도 천국의 기쁨과 생명, 사랑, 평화로 큰 사랑, 기쁨, 평화로 충만한 사람, 큰 생명과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 그것이 큰거 아니겠습니까? 뭐 인간적으로 뭐 자리가 높으니 뭐 돈이 많으니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말로 이렇게 보면은 어린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땅에서도 어린이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잖아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윌리엄 워즈워드가 그 개관 시인 이 시를 읽기도 했는데, 우리 어린이들 보면서 배워야 돼요. 여하튼 어린이를 배우고 어린이같이 낮추고 교만하면 교만 떨면 정말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비자고 자고자비 스스로 낮추는 사람 저절로 높아지고 스스로 높이는 사람 저절로 낮아질 것이다. 정말 주님의 그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 언하천큰 크서무종 크고 작은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면 종이 되어리라 이런 말씀 막늘 구단처럼 사자성어로 기억하는 게참 구단처럼 기억하는 데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도로결천 돌이켜 어린이같이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큰 자가 어린이같이 자리를 낮추는 자일 뿐만 아니라 어린이같이 순수하고 뭐랄까요 사심 없고 티 없고 흠 없고 그뭐 어린이들과 어린이들 가만 들여다보면 먼저 우선 하여튼 뭐그 근심 걱정이 없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 노는 순간 행복한 순간 우리 그 돌이켜 어린이 같이 되냐면 결단코 천국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늘 새기고 어린이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영주영 어린이를 영접하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이 무시하면 안 된다. 어린이 무시해서 어린이를 실족케 하면 실어 연바 연자맷돌을 바다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러므로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를 실족케 하는 게 너희들 행동 거지 너희 손과 발또눈 이런 걸로 통해서 어린이들을 실족케 하는 거다. 그런 게 여기서 이걸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어른들이 솔선수범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어른들이 말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애들이 실족하게 된다. 이거 참 우리 무섭게 두렵게 생각하고 늘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만큼 아니 가르치는 이상으로 살고 있는가? 늘 자신을 돌아보고 사는 사람이 참으로 진실된 주님의 제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겠어요? 야 눈이 범죄하면은 눈 빼버려. 눈범 눈빼 사자성어로 만들어 가지고 여자를 보고 나쁜 만큼 눈빼 여나 눈빼. 이게 정말 그 우리 주님께서 눈으로 범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견물생심이라고 했는가요? 욕심이 잉탄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에 이른다 그랬는데 정말로 어린이들이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죽음에 찌들어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른이 그런 일단 어른이 됐으니까 이제는 뭐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믿음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를 찾아난 것이다. 죽음을 사즉생 생즉사다. 사즉생 영원한 인여 사는 길이 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 욕심 다 버리고 사는 그 사람이 정말로 천국을 차지하고 천국의 큰 자가 된다. 천국의 기쁨을
100배 거두게 된다. 이런 말씀이 이제 18장, 마태복음 18장 후반부에 이제 펼쳐지는 건데요. 여하튼 실어 어린이들을 실족해 하면 연마, 연자매 드럼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 놨다. 그런 말씀들.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그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합심 기도 필답 필성 필성이 좋네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이죠. 합심 기도 필성. 합심 기도 필성.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나도 그들과 나누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드려요. 2, 3 주제. 2, 3인 주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용서하는 문제. 77 용서. 일흔번에 7번까지 용서해라. 끊임없이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까짓거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축복하고 사용선 축기,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한 자를 선대하고 저주한 자를 축복하고 모욕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용서한다는 것은 그냥 소극적으로 뭐 용서한다는 게 아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거, 이거 진정한 용서다. 아멘이죠. 까짓거 기도해 주는 거 축복 기도 못 하겠습니까? 아멘이죠. 그게 진정한 용서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비유는 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백 데나리온 탕감 못 했을 때 다시 지옥에 빠지게 된다. 우리 용서 받았으니, 만 달란트 용서 받았으니 우리 백 데나리온 잘못한 사람은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것이지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긍휼인 자가 복이 있으니 긍휼함을 용서, 긍휼이 여기는 게 용서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복을 빌어주는 거.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하는 이유가 결국은 복을 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복을 받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 진정으로 이러한 나쁜 상황을 개선하는 길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이다. 축복하는 일이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19장으로 넘어가서 이혼 문제에 대해서 이혼하지 말아라. 천국을 위하여 심지어 고자된 사람도 있다.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천국에 부활 때는 시집가고 장가는 것이고 하늘엔 천사를 받으리라. 아멘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보기 하나님 볼 것이다. 나를 보고 나쁜 말 보면 눈을 빼버려라. 성결, 청결, 순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힘쓰는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고 천국을 앞당겨 사는 축복이 말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그 부자 청년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씁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다 지켰는데요. 부자 청년이 참 좋은 청년이네. 그럼 주님께서 아직도 부족한, 너가 온전케 되고자 할진데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 내 상이 있으리라. 아멘이죠. 우리가 100%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실천한 정도, 저런 그 정도설, 비례설 이런 걸 이런 건 뭐 옳다고 생각합니다. 가진 것을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들 위해 쓰는 정도에 비례해서 하늘나라에 복이 있고 마음에 하늘나라가 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부자 청년이 걱정하고 갔잖아요. 주님이 그럴 때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 깨들어가 힘들다. 그럼 누가 천국 가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사람을 할 수 없지만 사람이 낙타가 바늘 깨들어가서 할 수 없다. 하나님 할 수 있다. 주님께서 뼈한 그 여운을 남기셨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거 다 포기하고 따르고 있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그랬을 때 너희들이 열두 보좌에 앉아서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 처자나 전토나 그를 포기한 사람은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 반드시 영생을 받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 땅에 욕심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늘 뭔가 근심극 전전하면서 천국의 행복을 못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진정으로 아까지껏 뭐 이 땅에 뭐 가지고 있어요. 얼마를 가지고 있고. 또 첫째는 그 뭐 아무리 많이 뭐 100억을 가지고 있다. 그 무슨 뭐 얼마나 가지고 뭐 미국의 최고 부자들 막 그 200조, 300조 부자가 있다 하던데 그거 왜 그렇게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뭐 그거 가지고 있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있는 기간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 부자가 막 그, 아, 이것저것 창고에 많이 쌓아놨으니까 뭐 그 여생을 즐기자 그랬을 때, 아, 하늘에서 내 생명을 오늘 밤에 취하리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땅에서 또 가지고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기간, 늦어지기 전에 주님 뜻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것이 장래 천국의 내세에 좋은 터를 쌓아서 우리 천국에서 상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거를 잊지 말고 부지런히 선을 행하고 복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물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럼 또 그냥 어떻게 노래세요? 주라 그럼 돌려주리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러 간겨주리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제가 해봐서 하는데 막 위에서 쏟아 부어줘야 복을 받는 거죠. 아멘이죠. 하나님 나라 이름 먼저 구하라. 모든 걸 나으시리라. 아멘이죠. 잠언에서도 남을 윤택하는 융탁하게, 남 풍족하는 풍족하게 되리라 그랬잖아요. 절대 이 선순환, 재물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으로 넘어가서 포도원 품꾼들 비유, 뭐 아침 6시부터 막 저녁 6시까지 막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이나 오후 늦게 와서 뭐 한두 시간 일하는 사람들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줬을 때, 나중에 온 사람들은 막 희희락락하고 돌아갔는데, 처음부터 일하는 사람들은 입이 나와서 갔다. 그 내가 일을 많이 했다 생각하고 조금 받는다 생각하면 이건 입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일을 조금 했는데 하나님 나를 많이 주신다 생각, 이 겸손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참으로 희희락락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나 남은 먼저 나중되고 나중이냐 먼저 된다. 이것을 잘 깨달아서 우리 늘 겸손하게 난 나중된 사람이다. 말째다. 그 말자가 첫째 되는 이게 복음이 진리가 우리 기독교 세계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0장에서 그런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랬을 때 막 그 제자들은 그 무슨 말씀이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세베대 요한과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막 그 주님 나라에서 내 아들 잘났으니 하나는 우편 하나는 우편 함께 해주세요 막 그랬을 때,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또 막 화가 나가지고 저럴 수 있느냐. 그래서 주님께 하신 말씀 뭐예요? 크고 작은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그 때문에 종이 되어리라. 아멘이죠. 본질적으로 큰 자, 본질적으로 으뜸이 되는 자는 섬기는 자고 종이 되는 자다.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이죠. 오늘도 이제 그 추석 명절 지나고 음식 쓰레기가 있어요. 근데 음식 쓰레기 버리는 거 그거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거 뭐 이거 내가 음식 쓰레기 버려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다른 사람 안 시키고, 나는 큰 모습이다. 나는 마음교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어요? 남자는 모습, 여자는 식모다. 모습이니 이런 거 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음식 쓰레기를 착 버리고 오니까, 저기 낮은 마음보다 좋은 마음 없다. 낮은 마음으로 살면은요, 거리낄 게 없고 부딪힐 게 없고, 늘 나는 멋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하늘에서는
아, 너큰 자다.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지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데, 이런 말씀들을 입술에 떨어지 말, 입에 늘 걸려 있어야 돼. 구단처럼 붙어 있고, 그 속에 살면서,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하튼 내가 머슴이다. 나는 종이다. 이런 마음으로 사니까 행복한 거예요. 참 낮은 마음 교회, 낮은 마음 하나 교회. 이름을 너무 잘 줬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 낮은 마음, 낮은 마음이랑 뭐겠습니까? 목에 힘주고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나는 머슴입니다. 나는 식모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늘 살면은, 섬기는 자가 되고, 그러면 자기를 낮추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칭찬하시는 큰 축복, 큰 칭찬을 날마다 들으며 천국을 앞당겨 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누려질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모두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